오늘은 그 빌립보서 1장 쭉 이걸 보면서 12절까지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 또 중보기도 이게 다 어떻게 우리가 어프라이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 어프로치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산 말씀으로 증거하고 인도해 갈수 있을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돼서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 서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제가 준비한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은 우리의 근본 하나님의 원천이 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 원천의 역사를 보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요, 복음 전파의 주제가 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절, 또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23절, 또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은 그 말씀들이 18절까지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원천의 근원들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성도의 자랑거리를 만듭니다. 이두 번째 이 역사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 또 빌립보서 21절, 또 1장 26절 이 모든 말씀에 또 2장 5절에 이 귀한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그 겸손의 표본, 성도의 자랑, 성도의 삶의 목표를 우리는 선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어떤 건 세상 지식, 어떤 건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과 또그 어떤 일들을 겪었던 일들, 또 어떤 때는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 이 서적 저 서적을 보면서 그곳의 개념과 주관을 두고 우리는 목표 설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프로젝션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컴퍼니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표적을 세우고 어떤 그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 목전에 일해야 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이 본체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전 피조물의 주, 제일 귀한 법의 성조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미닝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소망의 대상이고, 성도의 능력의 근원이고, 성도의 모든 필요의 통로를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쫓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어느 분이 그 요만한 그 이제 칵티스, 그저 선인장을 하나 갖다 주셨어요. 그게 벌써 한 4, 5년은 된것 같아요. 아주 요만한 거 하나가 요 조그만 화분에 심겨진 걸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 집에 가져온 게 아니고 어느 분의 그 이제 따님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이제 그이 장사 지내고 나온 다음에 그 거기를 침방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분의 그 꽃을 들고 그날 그 거기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는 이거 못 길러. 그러면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래, 우리는 상상지도 못했던 이제 그 이제 선인장을 하나를 받아가지고 기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 꽃을 좋아하겠지만은 그 꽃을 기르고 그러는 재간이 없어요. 내가 기르기만 하면 전부 다 죽어. 나도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라지도 않고 호들이는 게몇 년을 가더니 한 해에 아마 이게 영양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봐. 그리고 제가 그 영양분 있는 그 홈디포에서 사는 그노저 블루색깔 나는 그 영양분을 사서 물에 타가지고 거기다 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이 넘었자마자 동그랗게 동그란 물 변해가지고 이 위에 나무처럼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가지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선인장에 그렇게 여러 개가 많이 달리면 그걸 따줘야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자연스럽게 그냥 자라는 게 보고 싶어서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그 선인장에서 꽃이 하나 폈는데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저 아마 저 이 영상을 띄게 했으면 그 꽃을 오늘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가시에서 그런 아름다운 꽃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선장에서 그냥 붙어서 피는 꽃이 아니라 이렇게 줄기처럼 쭉 한 이만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바깥에 꽃이 피는데 꽃 한 송이가 이만하게 펴. 그 꽃에 보니까 꽃술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야, 그래서 참 귀하다. 근데 하루밖에 못 가요, 그 꽃이. 하루가 지니까 꽃이 원물더니 그 다음날은 그렇게 뻗었던 그 줄기가 턱 늘어지고 3일째 되니까 이제 말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번을 보니까 떨어졌어요, 밑으로. 근데 그 옆에 두 개가 또 조금 나오고 있어요. 같이 나온 게 안 핀 게 있었어요. 그게 언제 피나고 열심히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는 제가 물을 스프레이를 합니다. 그 스프레이 한 분을 먹으면서 이 선인장이 이렇게 보면 광택이 나요. 옛날에는 광택이더니 광택이 나요. 그러더니 꽃, 이 조그만 꼬다리 같이 달렸던 선인장에서 밑으로 전부 뿌리가 생겨. 그러면서 그 뿌리가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그게 아마 땅으로 이제 뻗는 모양이죠. 저는 그 이 더운 지방을 많이 그렇게 선교제를 다녔어도 그 선인장이 뭐 내부도 한 1층, 2층 높이까지 자라는 걸 봤어도 그런 건 못 봤거든. 근데 우리 집에서 그걸 체험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런 가시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진 않는지 그 가시로 연단된 우리의 신앙 생활 안에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런 꽃이 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설교 갈 때 내가 이 꽃나무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목전에 아름답게 펴야 되는 그 꽃을 내가 지금 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저를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들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에게 나의 마음에서 빠져나갔다든가 내 생각에서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인장이 자랄 때 그 다음 세대 앞을 위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각박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얼만큼 내리고 있는가 이 뿌리 때문에 우리가 삶멋을 느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 가슴을 두들기며 오늘 새벽을 저를 깨웠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 과연 어떤 그리스도길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하면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 부활하시지 않은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시가 나한테 덮쳐와도 내가 승리하며 이기며 그때마다 하나님 목전에 십자가 밑에 앞에 나와서 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 후에 우리 복음방송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든든해져서 그 가시에서 피어진 그 꽃처럼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꽃을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책임은 뭐냐?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 중보기도를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11절에 중보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울도 중보기도 했던 그 중보기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에 앞뒤를 다투고 앞으로 뛰어간다는 우리의 모습이 사도와 좀 비춰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바울이 이미 겪었던 모든 경험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개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가? 그 말씀에서 내가 더 앞서가야 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찾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 힘들었던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앞서가는, 더 무릎을 꿇어가는, 그 고난이 왔을 때 더 승리해가는 삶을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는 참혹합니다. 말세는 험악합니다. 말세는 긍휼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조금 우리가 여기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가가겠습니까? 다가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가시 도친 그 가시를 상상하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가 가시에 찔린 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꽃 피는 건 나중 얘기야.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뒤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는지, 살려놓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음성을 듣는 간구함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지에 가보면은 예수를 얘기를 하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런 거라고 메터리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선교지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구전으로 전하죠. 구전으로 전하는 건 기록이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곳에 그 구전으로 전해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분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그 우리가 가지 못하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 살리는 땅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자기는 편지를 쓰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선교지에 알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성지 복음방송국이 과연 어떠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은 필터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방송의 기도의 목표가 어디에 그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제목은 우리가 꼭 분명하게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면은 그거는 우리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로 맺어지고 맙니다. 복음방송이 전파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서 있는 아버지의 많은 종들이 강대상에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또 전 세계를 통해서 나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삶의 표현을 우리가 느꼈던 그 경험들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100번을 증거했어도 나의 삶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그 삶은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함에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빠져나갔다면 세상 곳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한 삶, 내 멋대로 나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복종시키고 다시 재발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마다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프랙티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한 것들을 재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꾸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인간의 모습,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요구 조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져야만 되겠다고 하는 욕망, 여기서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의 행동, 내가 그동안에 했던 행동들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들이었던가 하며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 나를 한번 거기다 집어넣어보고 바알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이때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배를 타고 험한 길들을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 길 안 가잖아요. IT 산업이 발달해서 따다다닥 치면은 다 나옵니다. 예? 이 전파도 지금 예,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얼마나 큰 업데이트 되어 있는 전도 방법입니까?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위로 머물 수 있는지, 그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개발하는, 그 다음에 삶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배워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동안 그 중요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디모도와 엘바르부도처럼 그러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 더 딴 데로 가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오늘 나하고 동역했다는 사람이 그 다음날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에서 서로 등을 쥐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또 딴 길이 있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의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누나 줄 것입니까? 이 선물 가지고 나만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만족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에 감사의 제단만 쌓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주셨사오니 이건 내 게 아닙니다. 아버지 주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눠 갖겠습니다 하고 그걸 필요하는 사람을 쫓아서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그 모든 곳에 머무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이 선인장 그 뿌리를 내리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이렇습니다. 제가 스프레이를 가지고 아침 저녁에 뿌려줬더니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자, 우리 복음방송에 나오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맑은 물이 여러분들 영혼에 아침 저녁으로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뿌려지면은 성령에서 내려왔던 그 뿌리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릴 줄을 믿습니다. 그 뿌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박학하고 거름이면 땅이지만은 깊은 뿌리를 박아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선인장이 자라듯이 그 거기서 더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뿌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에 뿌리를 박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선인장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뿌리를 본받아서 깊은 땅에 하나님의 생수가 튀어나오는 그 샘물에 뿌리를 박으면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장하는 선인장은 물나물 찌를지언정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 가시가 나를 찌르게 하시고 그 찔러져서 나온 그 뿌리에 내린 그 뿌리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 꽃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피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꽃이 피어질 때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도 영광과 찬양과 경배가 거뜬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살아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 이 시간에도 그 말씀 안에 내가 승리하는 귀한 삶의 연속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아지는 하나님의 샘물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어서 이 사악한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기 섰노라 어디 가든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광채의 열릴 빛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를 통해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날로 날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복음방송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잠깐 말씀을 끝냅니다.